야, 언니도 바람이 세네요. 아, 그런가요? 예, 어디 점 많이 보러 다니셔요? 다녔었죠. 잠시만요. 네네. 여보세요? 네네네네. 네네. 언니도 사주가 남다르신 사주신데? 언니 어떤 식으로? 무슨 일을 하세요? 지금은 어떤 일을 딱히 하진 않아요. 애들 케어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언니도 고집도 세고 네. 너매 말안 드시는 분이시고 얘기할 게뭐 올수전에는 언니 올수전에 좀 건강 조심하셔야 될것 같은데요. 아, 어느 쪽으로요? 잠시만요. 언니는 놀 사람은 아닌데. 언니는 되게 뭐야. 장 쪽이랑 위쪽이랑 좀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으시는 것 같아요. 어? 좀장 쪽으로 좀 확인 좀 해봐야 될것 같은데. 머리 쪽이랑 장 쪽에 좀 건강 관리 좀잘 하셔야 될것 같아요. 머리도 그렇다고요? 네네네. 언니가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으시는 것 같아요. 뭔지는 모르겠는데. 아, 요즘 좀 그러긴 했어요. 맞아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 언니, 죄송한데, 언니 점 보러 많이 다녀? 늘 다녔었죠. 네. 언니가 사주가 지금 신의 사주도 있어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집안에 혹시 죄송한데 불리던 분이 계시나? 불리던 분이라 하시면 저희 같은 할머니, 아니요 그런 분 아니세요. 그러세요? 네. 어쨌든 언니 사주가 직성이, 언니가 직성이 세기 때문에 사람 자체를 그렇게 저가진 않고 언니도 하면 한다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고집도 한 고집 하시는 분이거든요. 언니가 아, 네. 예, 뜻먹고 마음먹은 대로 때로는 될 수도 있지만 때로는 안될 수도 있다는데 어쨌든 언니가 무엇을 해도 웬만큼 잘 그래도 어느 정도 숭성한 게 같다 소리가 나와요. 아, 네. 뭐 궁금한 거 있으실까? 경제적으로 좀 어떨지. 경제적으로는 지금은 언니가 조금 많이 내려놨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언니가 노는 스타일은 아니셔요. 근데 언니는 언니가 무엇을, 언니 사업을, 뭐, 사업이든 남의 일을 다니시든 뭘 하셔야 되는데, 지금 그게 안 되니까는 언니가 쪼인다 소리 나오는데, 안 그러면 언니는 이렇게 쪼일 사람은 아니거든요. 사주에 그렇다고 돈이 없단 소리는 안 나와요. 언니 사주에로 보면. 뭔지는 애기 모르, 아빠가 조금 뭐가 안 좋아가지고 몇 살이세요? 애기 아빠요? 네네네네. 46 얇게요? 김희생? 네. 무슨 일 하세요, 이분은? 사업이에요, 개인 사업. 개인 사업해요? 이분은 뭔지는 모르겠는데, 사람으로 인해서 지금 사람으로 해서 소리 나고 탈이 나고 있는 형국이고 잘못하면 지금 관제 문서가 뭔지는 모르는데 문서가 왔다 갔다 하는데 그 문서가 그렇게 좋은 문서는 아닌 것 같아요. 까딱하면 소리 나고 탈이 날 문서인데 관제 문서로 오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 사업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사람이 자꾸 뒤통수를 치는 격이거든요. 좀 두들기고 가셔야 될것 같은데. 아, 네. 예. 그리고 지금은 마흔이었어. 들어와도 야 지금 내가 봐서는 좀 직원들인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같이 일하시는 분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좀 확인하고 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확인을 하신다는 건 어떤 뜻이죠? 그 직원이 내 편인지 너의 편인지 좀 확인 좀 해봐야 될것 같은데 아, 네. 뒤통수 칠 일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뭔지 모르게 지금 진행 중인 건지 아니면 앞으로 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뭔지 모르게 대주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네요? 벌써 운기가 내년 운기에, 올 갑진년 운기에, 하반기에는 그래도
사업장이고 뭐고 뭔지도 모르겠는데 이렇게 좀 바삐 움직여야 되는데 자꾸 시끄럽고 찌그덕대고 소리가 나고 자꾸 부딪히고 시비수인지 멱살잡이를 자꾸 하고 계시는 형국이고 되게 힘들어 하세요, 대주가. 근데 좀 확인 좀 해봐야 될것 같아요. 사람을 좀 봐야 될것 같아요. 예, 직원을 좀 확인 좀해 보셔야 될것 같아요. 내 편인지 남의 편인지 좀 눈여겨 좀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안 그러다가는 내 발등 찍을 일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좀 조심하셔야 될것 같은데. 그리고 무슨 일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서류상도 좀 확인 좀 하셔야 되고 사람 관리도 좀 하셔야 되고 지금 여러 가지 사람이 끼어 있어서 자꾸 소리 나고 문서가 왔다 갔다 해서 관제로 들어가는 격이기 때문에 확인을 꼭 하셔야 돼요. 아, 네. 네. 그, 제 명의로 돼 있는 아파트가 하나 있는데, 네네네. 그걸 지금 팔려고 내놨는데, 지금 쉽게 그렇게 팔리진 않거든요, 언니. 아, 그래요? 네네. 하반기는 좀 돼야 되지 않, 급하신가요? 네, 조금 그렇죠. 하반기는 돼야지 된다 소리 나오는데. 근데 그 아파트를 지금 그 애기아빠 후배가 그 설정을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뭔지. 미시보일자로 왔더라고요.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네네네네. 고용된가 보니까. 네네. 그게 처리가 될까요? 진상 부리는 것 같은데? 네, 그런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하면 네네. 시간이 오래 걸려서 그렇지 제가 이기긴 해요. 네네. 근데 이제 그 안에 그런 일이 머리 아프고 그러니까. 근데 일부러 진상 부리는 거고, 일부러 너 죽어봐라. 망신이에요. 망신을 주는 거야, 일부러. 제가 좀 통화를 해서 네네. 얘기를 좀 할까 하는데. 아니, 언니, 하지 마세요. 아, 그래요? 긁어 부스름 돼요, 언니. 네네네네. 지금 언니가 속 시끄러워서 이것저것 하는데, 괜히 잘못 전화했다가, 싸움이 더 커진다 소리 나요, 지금. 저하고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걸그 사람이 알거든요, 잘. 알면서도 일부러 그런 거 망신 주는 거야, 언니. 그 남편 친구분이 모르는 건 아니야. 일부러 망신 주는 거야. 그러니까 언니가 전화해서 만들 게 아니라, 언니는 증거 자료를 좀 만들어 놔야 될것 같아요. 아니, 은행 가서 뭐 그런 거랑은 되긴 힘들 건데. 저한테 어떤 애들을 키우는 데 있어서 문제가 네네네. 되거나 이러진 않을까요? 언니한테는 그렇게 문제가진 않아요. 그리고 이 사람은 너네 둘이 부부잖아, 그거야. 네, 부부잖아. 맞아요. 그거 하나로 자꾸 흔드는 거야. 부부인데, 그쵸? 법적으로는 부부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자꾸 있으니까 지금은 뭐 언니가 이 사람을 꺾으려 그러면 증거 자료 갖고 움직여야지 그냥 무턱대고 움직였다가 언니 발톱만 드러내는 격밖에 안 돼요. 아, 제가 지금 꾹꾹 참고 있긴 해요, 모든 사람한테. 제가 일을 하게 되면 네네. 인터넷 쇼핑 뭐 이런 거를 하면 네. 괜찮을까요? 쇼핑몰이요? 아니요, 언니, 그거 해서, 그렇게, 언니는 그렇게 될건 아닌 것 같은데, 내가 봐서는 대주를 좀, 정리를 좀 해주셔야 될것 같은데, 대주가 무슨 일 하는지 모르겠는데, 대주 일을 언니가 좀 정리를 하면서 언니가 좀 같이 운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안 그러면 이 대주는 오래 살아남기가 좀 힘들어요. 살아남기는 뭐 목숨을 가지고 얘기하시는 건 아니죠? 아니에요. 사업장으로 봤을 땐 이미 친구 사이랑 이미 저기 사업장이도 지금 내렸잖아. 사업하는 직원인지 같은 직원인지 아니면 뭐 같이 일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네 편인지 내 편인지 확인해 보라는 게 분명히 뭔 이유가 있을 거예요. 제가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서류도 언니가 좀 확인 좀해 보셔야 될것 같아요. 지금 신랑은 정신이 없어요. 네, 맞아요. 하긴 해요. 뭐 하나 제대로 훑어보는 시간도 없고, 마음의 여유도 없고, 뭐도 없어요. 그냥 어떻게 보면은, 이걸 어떻게 처리하지? 그냥 멘붕 온 상태예요. 언니가 좀 가서 정리 좀, 이성적으로 언니가 정리를 좀 해야 되는 상황일 것 같아요. 그래서 넘네 가서 일을 해주는 것보다는, 언니 신랑 일을 좀 정리 좀해 주셔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지금 거리상으로 너무 멀리 있어갖고 제가 여기 제주도거든요. 네네네네. 그래도 좀 움직여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애들이 어려서. 애들이 어려워도 어쩔 수 없어요, 언니. 아저씨가 무너지면 언니도 좀 타격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봐서는 니네가 재산 빼돌리는 거 아니야? 또 그것도 있고, 뭐도 있고, 대주가 지금 뭐 우리가 에너지로 얘기한다면은 지금 내 충전이 내 몸의 에너지는 30%밖에 없어요. 언니가 가서 좀 정리 좀해 주셔야 될것 같아요. 제가 나서면 해결이 되나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해결이 되실 거예요. 언니가 오래 운기는 그렇게 나쁘지는 않으니까 언니가 움직여야지 사람들이 아저씨를 무시를 못 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가 보시면서 언니 눈에 언니도 직성이 세기 때문에 직원들 보면은 누가 적인지 누가 적은지는 어느 정도 눈에 보일 거예요. 언니가 가서 보면. 지금 언니 그냥 넉넉히 앉아 있을 때는 아니신 것 같아요. 그러고 나면 하반기 정도는 어느 정도 되면은 정리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은 아저씨가 내년에 갑진년 을사년이면 적에 들어오거든요. 삼재의 운기가 들어오는데 그 삼재의 운기 어쨌든 저기 뭐야 재운까지 같이 들어오는 운기이기 때문에 그거를 정리해서 잘 가야지 내년에 아저씨가 좀 일어나서 움직일 일이 좀 있는데 지금 이 상태면은 일어나지를 못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언니가 애도 애지만 지금 그냥 빨리 가서 사업장을 좀 정리 좀 해줬으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죄송한데 제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네네네네.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를 했는데 네네. 근데 그 안에 메인으로 했었던 게 저희가 네네. 그 있어요. 이제 그 금융업이긴 한데 네네네. 무슨 업? 금융업 그러니까 네네네네. 내가 되게 담보 대출 뭐 이런 차량 대출 이런 건데 그게 지금 사무실에 네네. 조카하고 그래서 그 애기 아빠 친구가 운영을 계속 했었어요. 네네네네네. 근데 제 명의로 하다가 그거를 지금 그 다른 이제 돈 연관된 네네. 형님한테 연결하는 상태인데 네네네. 거기서 이제 지금 자금이 해소가 되는 대로 부분이 자기 돈을 찾아야 되니까 그거 갖고 가고 있거든요. 난 내가 봐서는 뭔가 쪼인이 좀 들어온 것 같은데요. 본인이 좀 의심 가지 않으세요? 네, 맞아요. 거기서 모종의 뭐가 거래가 돼 있어요. 네, 그런 것 그래서 가서 빨리 확인 좀 하시라는 거, 그래서. 그래서 서류 확인 좀 하시라는 거야, 서류도. 언니 느낌 직성이 센데, 왜 그러고 넉넉히 앉아 있어? 지금 내거다 날아가게 생겼는데. 네, 그 사무실은 우리 거 아무도 맞아요. 몰라. 아무도 몰라. 그 조카랑 거기 셋밖에 몰라. 지금 쪼인이 들어가서 거기 주변 언니네 날로 먹으려고 하고 있어요. 빨리 가. 지금 애볼 때가 아니야. 지금 손주 볼 때야. 얼른 가셔요. 나중에 그리고 저거 하시면 전화를 따로 주세요. 그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